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 경연에서 결승에서 펼쳤던 돋보기라는 곡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뽀기뽀기 같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신이 났던 무대입니다. 두 번째로 곡을 들려드리기 앞서서 와, 제가 이 무대의 수단이 정말 너무 감격스럽네요. 작년 흥타령 때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차에서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쵸?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다 이렇게 함께 야외에서 정말 이게 천안 흥타령 축제다 싶은데요. 제가 전주에서 태어났지만 천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한 14년 정도를 천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성동에도 있다가 뭐 쌍용동에도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불당동까지 불당동! 저는 구불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 미스트롯에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경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흥타령 축제에서 함께 만나뵈니까 정말 고향에서 이렇게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어 들려드릴 곡은요, 혹시 화요일은 밤이 좋아라는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바로 앞에 계세요.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프로그램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미스 멤버들이 신곡을 하나씩 냈는데요, 저의 신곡은 놀아나보세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는, 우리 죽으림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이라도 놀아나보자라는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정말 이 천안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그동안의 스트레스 모두 잊으시고 제가 지금이라도 하면 여러분들이 놀아나보세! 라고 외쳐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역시.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세월을 장사하던 그 머리만 돌아
예, 아, 별사랑 씨의 무대였습니다.